안녕하세요. 피부를 23년 동안 연구한 피부과 전문의 이상주입니다. 살면서 피부에 상처 한 번도 안 나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상처가 대부분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많이들 당황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못하거나 연고와 밴드만으로 안일하게 처치해서 흉터를 키우는 일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처가 났을 때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한 초기 흉터 치료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들에 대해서 하나씩 뿌리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처가 나게 되면 초기에 흉터를 잘 관리해서 흉터가 남는 것을 좀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진물이 나는 상처 단계와 초기에 붉은 흉터 단계, 그리고 나중에 흉터가 남는 흰 흉터의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별로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초기에 적절하게 치료를 하면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흉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상처가 난 후에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생리시험수로 충분히 이물을 제거해주고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균을 죽이기 위해서 베타딘이나 포비돈과 같은 것을 살균 소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생리식염수를 구하기 힘들다면 흐르는 수돗물에 충분히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상처가 있을 때 너무 자주 살균 소독을 하면 균도 죽지만 상처 회복을 하는 우리 몸의 세포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처 부위가 깨끗한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항생연고를 조금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은 상처를 잘 보호해 줘야 됩니다. 최근에는 스빈드레싱이라는 것, 상품명으로 뭐 듀오덤이나 아니면 메디폼과 같은 것을 사용해서 상처 부위를 촉촉하게 해주면 흉터를 최소화시키면서 상처를 아물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 중간에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질문 하나 답변 드리고 가겠습니다. JHK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어린 시절 넘어지면서 얼굴에 8바늘 꼬맨 흉터가 40년 되었는데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형수술을 해야 할까요? 모양과 그 깊이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꼬맨 흉터와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도 사용할 수 있지만,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법이 최근에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수술적인 방법은 2차적으로 또 다른 흉터를 남길 수 있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레이저는 심각한 부작용도 없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도 없습니다. 상처가 나자 말자 수빈밴드를 붙이는 것만으로 흉터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흉터 예방은 우리가 상처는 빨리 아물게 하는 게 흉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상처가 나자 말자 잘 관리해 주는 방법 중에 하나는 수빈밴드와 같은 드레싱입니다. 당연히 수빈밴드는 흉터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다음은 상처 후에 진물로 인해 밴드가 자꾸 떨어지는데 아예 떼어내는 것이 나을까요? 상처가 깊거나 넓은 경우에는 진물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진물이 흘러내리며 2차적으로 세균이 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진물이 잘 흡수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듀오덤으로 알려진 수빈밴드는 진물을 일정 부분 흡수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나는 경우에는 안에 진물을 좀더 흡수할 수 있는 뭐 아쿠아셀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병원에 나오시기 힘드시다면 거즈나 메디폼과 같은 것을 충분하게 데워서 진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상처가 난 부위가 지나치게 간지러워서 계속 긁게 되는데 이때 해볼 수 있는 치료가 있나요? 긁어도 피부가 손상되지 않게 위에 드레싱을 좀더 두껍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이 가려울 때는 얼음을 갖다 대면 일시적으로 가려움증을 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피부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위가 심하게 가렵습니다. 특히 듀오덤과 같은 수빈밴드가 상처에는 굉장히 좋지만 간혹 체질적으로 안 맞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부위에 가려움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물도 계속 나고 가려움증도 심하다면 가까운 피부과를 방문해서 제대로 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상처가 나고 2주 이후부터 초기 흉터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2주 전에는 왜 불가능한 걸까요? 사실은 2주 전에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처가 아물고 나서 바로 레이저 치료는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봉합 수술과 같은 경우에는
칠밥을 뽑고 나도 거기에 딱지 같은 것이 있는데, 남아있는데, 이 딱지가 레이저가 들어가는 걸 방해합니다. 따라서 그 딱지가 좀 떨어지고 상처가 조금 깨끗해지는 정도가 보통 1, 2주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1, 2주 이야기를 드리지만, 우리가 상처가 아물고, 즉, 진물이 안 나고, 그 부위가 붉은 상태, 깨끗한 상태가 있다면, 바로 레이저 치료 가능합니다. 폴라리스님이 질문을 주셨네요. 종아리가 쇠로 된 캠핑 용품에 긁혀서 꽤 깊게 패인 것 같은데 후시딥만 발라주면 되나요? 바로 깨끗한 물에 씻어주는 게 바람직하고요. 항생약을 조금 발라주는데 진물이 계속 난다면 수분밴드를 좀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캠핑 용품 중에 오래 쓰지 않거나 쇠로 된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다른 뭐 파상풍균이나 우리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좀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상처가 난지한달 정도 되었고, 상처 부위가 붉게 부풀어 있는데, 어떻게 없앨 수 있나요? 자꾸 부풀어 오른다면, 그런 경우에는 비후성 반응이나 켈로이드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켈로이드는 방치했다가 흉터가 너무 부풀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치료도 까다롭고, 100% 이전으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상처 부위가 붉게 부풀어 오른다면, 가까운 흉터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피부과에 내원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 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레이저 치료나 아니면 약물 치료 같은 것이 도움이 됩니다. 뜨거운 국물을 쏟아 심재성 이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화상 부위가 아문 다음 두세 달 뒤에 흉터 치료를 하자고 하는데 아물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자니 불안해서요. 그 전에 해볼 만한 치료 같은 것이 없을까요? 심재성 이도 화상은 대개는 흉터로 이어집니다. 심재성은 보통 한한달 이상 아무런 데 시간도 걸리고요. 흉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우선은 초기에 드레싱 열심히 해서 치료기간은 한달 이상 걸리게 좀 빨리 아물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만약에 천천히 아문다면 그 부위에 뭐 상처에 도움이 되는 주사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아물게 하고, 그 다음에는 두세 달이 아니라 초기에 우리 레이저 치료나 주사 치료를 해서 흉터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다음 질문은 상처가 아물면서 피부에 색소 침착이 발생하였는데 없앨 수 있나요? 색소 침착이 남는 경우에도 치료가 가능한데 피부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미백 연고나 미백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특히 상처가 깊지 않는 경우에는 색소 침착이 많이 남게 되는데 이 경우 조기에 치료를 하면 색소 침착을 줄일 수 있고요. 초기에 만약에 그 부위가 붉을 뿐만 아니라 약간 검붉은 갈색을 띈다면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했고요. 초기 흉터 치료를 비롯해서 피부과와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면 주제와 상관없이 편하게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이상주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